TV를 안 보시잖아요. 네. 신문 보시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또 맞는. 나 신문도 안 보는데. 신문도 안 보세요? 아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안 보시고 인터넷 이 책과 공부만 하시는 거죠. 기도. 제가 선생님에 맞는 질문 하나 준비해 왔어요. 한 분의 사주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선생님 사주만 딱 보시고 이분의 좀 어떤 것 같은지 어떤 분이실 것 같은지 한번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감히 테스트라고 할까요?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양력으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91년생이세요. 91년. 네. 6월 16일생이시고요. 6월 네, 16일. 16일. 남자 여자? 남자분이시고요. 남자분. 네. 띠로만 볼게요. 네. 자, 1991년생이면 내가 봐야 되는 관계로 자, 신미생에 자, 거기에다가 5월이네. 양력 6월이면 그쵸, 음력 5월생. 이분 끼가 많아요. 이분 끼가 되게 많고요. 네. 되게 예민해. 예민하다. 예민하고 예의 바르고. 예의 바르고. 남이 예의 바르지 않거나 경우 틀린 걸 하면 못 참는 성격이 있고 신미생에 네. 양띠의 5월생이라면 이거는 연예인 사주다. 연예인 사주다. 연예인 사주다. 연예인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신미생 자체가 목소리가 좋아. 목소리가 좋아. 목소리 타고나기가 좋아요. 신미생 자체가 목소리가 좋은데 5월생이면 그게 도화살이라. 도화살이면 뭐야? 남한테 인기를 끈다. 그쵸. 내가 끼가 있다. 그쵸. 근데 양띠라 이건 또 화개살이야. 화개살, 도화살 이건 합을 이루어서 연예인으로 성공하는 사주다. 성공하는 사주다. 성공하는 사주다. 그러면 이 띠하고 자 월하고 띠만 보면 목소리가 좋다. 연예인 사주다. 끼가 있다. 가수. 가수다. 그럼 음력으로 따지면 딱 또 일이 5월 5일이더라고요. 단원 날이네. 5월 5일이면 봅시다. 네. 예술성을 타고났다. 이 양반은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예술적인 재능, 예술로서 먹고 사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이름이 난다. 지금 신미생이면 나이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이제 서른이잖아. 이 사람은 25부터 시작해갖고 성공하는 궤도로 올라간다고 봐야 돼. 차차 단계를 받는다고 봐야 되지. 준비를 하고. 네. 이게 남자라고 그랬잖아. 네. 대신에 남자가 5월생이라 성격이 급해. 성격 급한 거 눌러야 되고요. 네. 목소리 좋고 예의 바르니까 인정받을 거고.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성격일 거야. 그러면 연예인으로 인정받는다. 이름이 날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연예인을 안 한다면 그러면 이제 예술적으로 춤을 춘다든가. 아니면 뭐 성악가나 음악가나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네 좀 관심을 그렇지 도화살이라는 게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사람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주예요. 네.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행복한 사주란 말이야.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 애교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분은 신미생이기 때문에 남자다운 면을 또 갖고 있으면서 웃을 때 애교가 나올 거야 아마. 웃을 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 매력 여자들한테 인기 있을 거고 맞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인기가 정말 많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그 혹시 선생님 이명웅 씨라고 들어는 보셨죠? 나 솔직히 말해요? 네. 나 못 들어봤어. 유재석은 알아요? 유재석은 팬이야. 유재석은 아세요? 유재석은 아세요? 네 유재석 씨는 팬이야 내가. 이명웅 씨 선생님 다 모르실 법도 한 게 이게 이명웅 씨는 올해 2020년도 들어서 진짜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스타. 어른들이 말하는 거? 네. 뭐 트로트 뭐 요새 네. 유행한다는 거? 나 트로트 하는 사람 하는 아는 사람 한 분 있는데. 어떤 분이요? 애기. 정동원 씨. 그 프로에서 1등 하신 분이에요. 임영웅 씨라고. 이분이 1등 했어요? 네, 이분이 1등 했어요. 효자들이야 요새. 어른들이 오면 맨 미스터 트롯인가 뭔가 해갖고 효도해. 요새 같은 때 이분들 없었다 그러면 재미가 없었다고 그렇죠. 보고 있거든. 그럼 우리 임영웅 씨에서 이제 이영도 선생님 아시잖아요. 그럼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선생님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에 있는 위치인데 이게 앞으로 향후를 선생님 보셨을 때 앞으로의 운세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당분간은 쭉 괜찮을 것 같아요. 40대 후반 갈 때까지는 그래도 인기를 갖고 가지 않을까. 최소한 네. 15년, 17년 정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분은 노력할 거예요. 굉장히 노력하려고 애쓰는 분일 거라. 이렇게 5월생이라 그러면 또 날로도 그렇고 이분이 잠을 못 자.
낮에 활동하는 일보다 밤에 활동하는 일을 잘한다. 그러면 자면 못 자면 뭐해? 노력하겠죠. 그죠? 그리고 예의 바르다고 그랬잖아. 내가 유재석 씨를 좋아하는 게 예의도 바르고 변함이 없이 꾸준해요. 그래서 내가 원래 나올 때부터 팬이야. 그래서 그분은 알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계속 인기를 갖고 가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이 연예 그 연예계 쪽에는 또 유재석 씨, 트로트계에서는 임영웅 씨 약간 유재석 씨 같은 약간 그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고지식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급한 성격이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금 느긋해지면 좋을 것 같고 그 남한테 막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시고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쁘게 타고난 분이지 이쁘게 내가 볼 때는 이분은 예술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지 인정을 못 받는 분은 아니야. 어떤 일을 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갖고 있다. 단 성격 급한 것만 빼고 그럼 성격 급한 것만 좀 조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